네, 문제의 양진호 씨 관련해서 오늘 저희 취재팀이 새로운 사실 하나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기 얘기가 방송된 직후에 경찰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용으로 돈 100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일부 돈이 실제로 나가기도 했다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 건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장민성 기자입니다. 양진호 씨가 회장인 한국미래기술의 지주회사에서 법무 이사를 맡아온 A 씨가 SBS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회사 문제가 방송된 뒤 양 씨가 임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비해 100억 원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. 돈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억까지 써라. 구속만 안 되게 해달라. 그와 관련돼서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. 실제로 회사 돈이 지출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. 수사 문화용인지 단순 정보 수집용인지 잘 모르겠고 다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수사 착수 발표된 다음에 현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가 8월 달에 나갔다. 이렇게 들었어요.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양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꺼냈습니다. 내일 압수 나오니까 저 대비해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. 수사에 대응해 회사 돈이 어디에 얼마나 집행된 것인지 규명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양 씨 변호인은 대신 전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양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걸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? 음란물 유포와 상습 폭행, 강요, 대마초 흡연 등 10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양 씨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해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음란물 중에는 성범죄 영상도 100여 건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경찰은 수십억 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직원 도청 의혹, 마약 투약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